손님 들어서 있어.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있어. 어서 있어.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아 정말 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환율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을 네. 정부와 지자체에 날마다 호소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그래요. 예. 뭐 지금 뭐 현장 누비느라고 한겨울인데도 추운 줄 모르겠어요. 아 더워요. 예. 그래서 아직 예. 양복 그거 하나만 예, 오버코트 없어요? 이제 봄 여름 한벌, 예. 가을 겨울 한벌 딱 이겁니다. 아니 저 와. 외투 없어요? 외투는 있죠. 어어. 추우니까 예. 외투는 입어야 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심지어 돈 아끼려고 6시 반 전에 출근했더니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 아 좋다. 20% 요금 할인도. 아니 6시 반에 어디로 출근을 해요? 사무실로 일찍 출근해서 일한 거죠. 아침 방송도 있고. 아, 그래서 서울 경기도는 버스나 지하철을 6시 반 전에 타면 20% 요금 할인됩니다. 그래서 이왕 일찍 나가는 일이 있으면 네. 6시 반 전에 다시 한 푼이 아쉬운 이때 아, 이런 그렇죠. 정보를 우리 청취자를 다시 한번 드리고 조조, 다른 지역도 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조조 할인만 하고 뭐 유비 할인 장비 할인은 없습니까? 예, 삼국지 할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도원결이. 예.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어요. 사상 첫 7연속이라는데 예. 서민의 시름은 그만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기준금리는 3.2에서 3.5%로 올랐거든요. 근데 그 직전 재작년 여름쯤에가 1.5%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3% 올랐잖아요. 아니 2.5%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2.5% 잠깐만. 여보세요. 좀 왜 그러세요. 작년 대비 2%. 그러니까 3%가 더 올랐어요. 최근에 아무튼 금리가요. 네. 제가 순간이니까 0.5% 했다가 3% 올랐는데 아 순간 삼국지 할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저씨가 너무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3% 올라서 만약 1억에 빚 있는 가정 집 입장에서 예. 원래 내던 이자 몇십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1년 반 만에 3% 오르니까 이자만 1년에 300만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준금리가 아. 그대로 올라 반영. 그만큼 각 가정마다 예. 가정 경제 주체인 가정에서 쓸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만 가처분 소득 쓸만 쓸 수 있는 줄어듭니다. 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우리 자영업자 선생님들 또 연락 올 때마다 코로나 때랑 비슷하거나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더 이야기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모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그만큼 매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가처분 소득이 이제 그렇죠.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 제안한 게 고물가 수당을 지급하자. 저소득층에게는 뭐 한 30만 원. 중산층에 뭐 20만 원 이렇게 계단으로. 이런 제안은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고 서민 가게도 이자가 올라간 만큼 예.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뭐 물가도 이제 물가 오르고 있는데 풍금 씨 어때요? 가수분들 뭐 출연료라든가 뭐 행사비라든가 좀 올라요? 어때요? 일단은 이제 저기 우리 TBS 출연료가 줄어가지고 아 그 얘기 하지 마. 다 아는 얘기 뭐 그 굳이 빼내려고 그래 그 얘기를 그 뭐, 딴 데니까 그거 네, 말고 뭐 네. 일도 없고요. 아, 일 자체 네, 일 자체가 없죠. 행사비가 아, 주는 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이제 신년회 같은 거 잘 안 하시니까요. 아,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예. 네. 풍금 씨도 사실 자영업자 아니야. 자영업자 아니에요. 저 이제 이번 달은 놀아요. 네. 왜 일이 없어가지고? 일이 없어서. 네. 그러면 저 그건 계속 유튜브는 매일 하는 거예요? 하고 있죠. 네. 네, 열심히. 회원 몇만 됐어요 지금? 이제 7만 6천 명. 제가 지난달에 물어봤을 때 4만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올랐네. 네, 많이. 와, 안진걸 TV도 7만 2천 명 돌파했어요. 그러면 두 분이 합쳐서 해. 아, 우리 한번 연합 방송 한번 예, 연합으로 갑시다. 시사와 트로트를 하나요. 예. 시트롯. 그렇지. 대회. 그러니까 저 풍금 씨가 노래하면 그 옆에서 안진걸 네. 소장이 그 중간에 한 마디씩 하는 거야. 노래 따라. 저서 노래하면 옆에서. 네. 그렇지.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수당을 주세요. 그만을 하시고. 네. 아 그런 가운데 또 지금 명절이 이제 찾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조카들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데. 예. 참 3만 원은 좀 쩨쩨한 것 같고 저 그리고 또 5만 원을 주자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조카가 3명이거든요. 예, 이거, 그래서 이게 아주 얼마를 줘야 적당한 재밌는 건가요? 재밌는 조사가 나왔는데 최근 SK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가 네. 조사를 했거든요. 성인 10명 중 4명은 적당한 세뱃돈이 5만 원이라고 봤어요. 한 43% 정도가. 그러니까 많이 해서 6,044명이 조사를 해서 43%인 2,650명이 5만 원이라고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제로 요즘에 가보면 어르신들도 저도 이렇게 명절 때 고향 어르신들 가보면 5만 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사임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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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 2등은 3등은 15%가 만 원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도 이런 데도 반영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 원은 저 정말 어렸을 때 5천 원이 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만 원이라는 건 옛날에 만 원이 지금 5만 원쯤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2위는 더 재밌어요. 2위는 안 주고 안 받자예요. 28%. 예? 안 주고 안 받자. 안 주. 아. 예, 이것도 경제가 어려운 게 반영되는 거예요. 서로 부담되느니 차라리 안 주고 안 받자. 특히 아이가 없는 집 입장에서는 받는 거 놓고 주기만 해야 돼.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집에 갈 때는 후배들이면. 근데 뭐 어린 조카들이 그런 거 이해를 안 해주지. 그러니까 친척 형님들이 조카가 없는 집에 가면 네. 형님들이 동생들 주고 오시면 돼요. 자네들은 아이가 없으니까 내가 줄게 이렇게 해서 좀 형편 맞춰. 그나저나 풍금 씨 어떻게 해? 지금 5만 원이 대세라는데. 네, 제가 가지고 일은 없고 돈은 없고 전 재산이 5만 원인데 그걸 조카들에게 나누시게 생겼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20대는 4명 중 1명 25%가 10만 원 선택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10만 원이요? 어마어마한데 부자회사가 아니라 네. 20대는 주로 받잖아요. 보통 20대까지는 주잖아요 우리가. 결혼한 후에 안 주거나 네. 30대부터 너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20대까지 주거든요 보통. 근데 저는 만 원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괜히 5만 원 10만 원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분수에 맞게 하면 대신에 자기 사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꿀팁, 이미 아시는 꿀팁인데요. 지갑에서 빠빠다 만 원짜리 꺼내서 바로 주는 것도 좋잖아요. 일단 돈은 새 돈이면 좋고 새 돈. 제가 해보니까 네. 봉투에 담아서 주면요 같은 만 원이라도 감동적입니다. 봉투에 예쁜 봉투 있잖아요. 네. 얼마 안 되는 그 뭐 10원 20원 한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덕담 써서 주면 그게 만 원짜리가 한 5만 원 10만 원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제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사람한테 그거는 안진걸 소장의 뇌피셜이지. 그 받는 조카가 그게 만 원짜리 보고 아이고 아니, 그렇죠. 봉투 열어봤다가 깜짝 놀란 5만 원이나 똑같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러긴 할 텐데 그래도 봉투 예쁘게 담아서 주면 좋아요. 네, 그런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아한다. 자, 그러니까 결론. 5만 원, 10만 원 못 주니까. 자, 세뱃돈 결론을 얘기하세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저는 그러면 3만 원 정도도 괜찮다. 3만 원. 3만 원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합의 봐 그러면 합의. 서로 서운하니까. 그럼 만 원짜리 3 장. 3만 원 거는 왜 없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카페가는 복잡해지니까. 아, 그래서 됐습니다. 이번 설날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됩니다. 운전정부 때 전격 시행한 면제, 거. 네네네. 자, 면제받은 게 왕복 3, 4만 원쯤 되거든요. 그걸로 조카들 세뱃돈을 주자. 알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손님분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장님 안진걸 소장이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 주세요. 인천 구월동 시장에서 즉석 전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니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해서 몇 년 전 시장에 작은 방이 딸린 가게를 마련하게 됐지요. 평생 철물점을 하다가 우연한 게 시작하게 된 전부치는 일이 처음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꼬지전, 동태전, 육전, 호박전, 두부전 뭐 부치는 전이 없습니다. 요즘은 제사 지낸 집도 많이 없고 다들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런지 지갑도 잘 열지 않지만 그래도 설 명절 앞두고 주문이 좀 들어왔네요. 몸은 바쁘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설 연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구월동 시장에서 전집 하시는 사장님인데 전집이면 뭐 이제 설이 이번 주 일요일 날이니까 이번 주가 뭐 최고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을 만들어야 돼요. 예. 자, 전집 사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해주세요. 예, 예. 예, 세 분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소개 먼저 해주세요. 예, 저 인천 저기 구월동에서 전집 운영하고 있는 전성수라고 합니다. 예, 전성수님. 예, 예, 예. 사장님 전함이 참 좋습니다. 전시성의 아. 성수. 예, 예. 전집이 늘 성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진짜 그러네. 예,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잘될 수밖에 없어요. 전성수. 예. 잘될 수밖에 없네요. 예. 진짜. 사장님 꼬치전, 동태전, 육전, 호박전, 두부전. 아, 왜 굴전이랑 새우전이랑 햄전은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사연에 말만 들어도 군침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조금 설 앞두고 좋아지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아, 전망은 앞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손님들은 많은데, 에, 옛날에는 뭐 만 원어치 살까, 지금은 5천 원씩 사가고 지금 그런 추세라서, 아직 코로나 시기 때 접수가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뭐 불경기라고 봐야죠. 아, 하루에 얼마나 진압하실까요? 시장에서는 뭐 보통 뭐 2, 30만 원 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는 이제 주문 배달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냥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4시 반에 재료비나 이런 건 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예. 하루 2, 30만 원은 4시 반 8시까지 하시는데 이건 영업이익이 얼마 안 남게 되죠. 아유, 그 고생하시네요. 예, 그렇죠. 예. 요즘은 뭐 한 40% 정도 보면됩니다. 예. 네, 그래도 설명절 앞두고는 좀 바빠지셨다고 아까 사연에 있던데요, 사장님. 네,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문들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뭐 설명절 때는 뭐 한 5천만 원 팔 지금 예상이거든요. 아, 예. 좋습니다. 그 집에서 전부 치려면 진짜 힘들기도 한데 돈이 많이 들어요. 재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 요즘 재료비도 많이 올랐죠. 예, 예. 어때요? 다른 때에 비해서 뭐 한 30% 이상 다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전 가격은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가격도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지금 다른 시장에서 만 원씩 받는데 저는 조금 덜 받고 지금 거래처 손님들을 많이 저기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덜 받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덜 받으시면은 남는 게 얼마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많이 팔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그래요. 박리담회로 하신다. 근데 하루 종일 이 시장에서 전 부치고 계시면은 힘드실 텐데 몇 시간이나 작업을 하세요? 작업하는 뭐 시간은 한번 7시간 하는데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손님들 오면 이제 인사하고 왔다 갔다 손님들하고 대화 나누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오시면은 예. 커피 한 잔씩도 뭐 다 드리고 이렇게 먹고 대화도 나누고 예. 그냥 아이고 이번에는 고향에 가시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많은 그런 시간으로 해서 예. 일어삼아 저는 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건을 안 사러 오셨어도 이렇게 대화로 하신다. 아이고 앞에 와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오면은 예. 대화를 하죠.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신다 이거죠? 예예. 예. 예. 그 구월동 시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왜 시장에 들어가면 이 예. 출입문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노점 같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형태의 예. 가게십니까? 가게가 있는데요. 예. 앞에 또 이렇게 노점식으로 앞에 이렇게 조금 턱이 있어요. 예예예. 예, 알죠 알죠. 거기서 하고. 예. 가게는 조그마하니까 앞에 이렇게 노점도 좀 차려놓은.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사장님 확 정말 5시에 4시 반부터 8시까지 해서 7시간 전부 치고 나머지는 또 팔고 그러시는 건데 아까 그 편찮으신 어머님 돌봐야 해서 작은 방에 딸린 가게 얻었다고 하셨는데 예, 예. 딱 그 사연만 봐도 효자이신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87세가 되는데요. 예. 심해기가 좀 있으시갖고 예. 그냥 저에게 이제 원래는 안산에 살았어요. 경기도 안산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아들도 있고, 또 집사람은 딸네 집 가서 애기들 봐주고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모시면서 일을 다니나 하니까 이제 못 다니는 거예요. 또 심해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인천 구월동 시장 옆에 여동생이 두 분이 살아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오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가게 딸린 그냥 방을 얻어가지고 어머니 모시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그 가게 안에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요양사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물리치료가 왔습니다. 와, 예. 진짜 전성수님 효자네. 대단하시죠? 어머니가 네. 그러면은 35년생이세요? 6년생이세요? 36년생이요. 6년생이시구나. 예. 네. 그 가게니까 안에 방이 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식당에 가보면 어머니 주무실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가서 막 잠도 자고 그랬는데 아이고 어머님도 돌보고 또 아내분께서는 손녀도 돌보러 가고 어깨가 네. 뭐 여러 가지
어깨가 무거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자 효녀시들인데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한 1랑 1년인데요. 딸은 이제 뭐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집사람이 거기 가서 얘기들 봐주고. 네. 아들은 그래도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유도 체육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아, 유도 체육관 관장이세요? 예예. 예. 그 오. 아드님도 한번 전화 연결하면 하면 재밌겠는데요? 아들이 뭐, 또 아들은 또 호랑이띠인데 말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명절인데 그 예. 지금 사장님 열심히 사시는 모습, 어머님 오시는 모습 때문에 다들 우리 애청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설 앞두고 네. 어머님 그리고 아내분 자녀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제가 음악 좀 깔아드릴게요. 네. 하여튼 어머니 사시는 날까지 하여튼 건강하게 사시고 또 저희들이 뭐 다 정작까지 뭐 해드린다고 하지만은 좀 못 미쳐서 좀 불신실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것들 용서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저희도 아들들은 옆에서 같이 못 살아주고 할머니들이 저들도 이해를 좀 해주고 멀리서라마 그냥 자주 왔다 가지도 못 오고 하여튼 좀 참고 할머니가 뭐 온전하게 사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여튼 가족들 사랑합니다. 네. 야. 지금 전성수님이 눈물을 참으면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이 눈물이 앞을 가니까 네. 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머니께 효도하시고 계시면서도 또 네. 잘해드리고 그래도 늘 죄송하고 아쉬우시겠죠. 네. 아들 입장에서는 더 따뜻하게 모시고 싶은 네. 것이겠죠. 맞아요. 그렇지요 전성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장님 때문에 저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 생각났고 맞아. 눈물 울었잖아요. 저도 전화드려야겠네. 끝나자마자. 저도.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은 잘 되세요? 아직 이제 또 기도 좀 어두우시고. 예. 네. 네. 자꾸 이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오면은. 예. 네. 아들 생각해서 밥 먹여야지 하는데. 아. 막상 또 밥 차려서 같이 먹으려고 하면은 좀 밥맛이 없어서 안 먹으려고 하니까 혼자 먹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의사소통을 잘 못 오고 있어요. 예. 자꾸 이제 다른 소리 하시고 막 하니까. 아, 귀도 좀 잘 안 들리시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소리 좀 높이다 보면 또 어느 때는 또 어머니가 그러시지 또 너 왜 자꾸 성질내냐고 그래. 너 왜 나한테 화내냐고. 목소리 커지니까. 근데 엄마 귀가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고 그래요? 잘 들리는지 또 그러고 그렇게 이제 소리 지르고 나면 또 전성수님 또 후회하고 그죠? 아 엄마한테 네, 괜히 이제, 소리 질렀다 그러고 네 누워서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아이고 치매가 걸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쳤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또 생각을 해요. 저하고 똑같으시네. 네. 저도 그러네. 아이고. 그나저나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아드님 네. 결혼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연상은 괜찮다고 안 그러시나? 아 연상도 좋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아직 시집 못 가서 여쭤봤어요. 두 분 만나야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유 저 그 어머니 얘기도 하시고 아드님도 얘기도 하셨는데 가게 홍보를 네. 해야 됩니다, 사장님. 네. 전 집에 더 많이 돈 많이 버셔갖고 어머니께 효도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요. 그 인천 네. 구월동 시장에 있는 즉석 전집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사장님 지금부터 네. 바로 홍보 시작. 예, 구월동 시장에 찾아오시는 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전집을 운영하면서도 이 식용유도 직접 좋은 거 쓰고 또 전도 즉석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다른 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심성의껏 모실 테니 여러분도 믿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제단 음식을 특히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의 특히 그냥 깔끔하게 하고 항상 재료도 싱싱한 것만 쓰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저희들 믿고 한번 찾아주셔서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배달도 하시나요? 예예. 야. 배달도 되는군요. 그럼 즉석전집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사장님?
인천에서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아, 근데 번호가 유명하군요, 동네에서. 네, 저기가 한 10년 전에 저기 했었어요. 10년 전에 했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한 3, 4년 쉬었다가. 예. 또 아파트 알뜰장 이런 데 가서 장사를 했어요. 아, 알뜰장터,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됐고, 예. 이제 하게 되니까. 인천에는 지금 뭐 타관이나 똑같습니다. 아. 그럼 사장님, 저 명절에 전 못 붙여서 사먹고 싶은데 주문 하고 싶으면 어떻게 주문하면 돼요? 아니요,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네.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네, 010. 010. 3787. 3787. 7597이요. 7597. 오, 예. 번호가. 행운의 7이 4개나 들어가 있어요. 전집은 늘 성숙이 전성수 성숙이. 전화번호는 010-3787-7597. 7. 와, 잘 되시면 겸성. 해석이 좋아. 인천 고월동 시장의 즉석 전집. 예. 전성수 사장님 010-3787-7597. 네. 근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주문하면 어떻게 택배로 보내드려요? 아, 근데 이제 아침에 저희들이 다 먼저 제가 직접 갖다 드리고 했어요. 예. 근데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택배로는 잘 안 보냅니다. 직접 네. 배달하신다고요? 예, 예, 직접 맨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단가가 우리가 이제 나물도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예. 와. 또 조기도 쪄서 이렇게 드리고. 아, 조기도? 산적.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또 옆에 또 제수용 파는 파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뭐 주문 오시면 신부름 좀 이렇게 같이 세트 메뉴로 해서 갖다 드리니까 세트로. 예. 그래도 저 아무래도 좀 혼자서 막 하시고 그러니까 예. 너무 먼 데서 주문하시기보다는 이 구월동 근처에서 예.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예. 네, 네. 예, 즉석 전집 네. 전 예, 예. 주문하실 분. 연락하시길 바라고요. 네. 한 청취자께서 저는 동태전과 녹두전이 좋아요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네. 자, 전성수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작은 네네. 선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일구 형님 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힘내세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진성의 안동역에서 아주 명곡 들었습니다. 노래 나가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안진걸 소장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든지 아세요? 노래방 가서 안동역에서 부르려면 힘이 든다는 거야. 저기 안 소장님. 예. 저 진성 씨가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따라합니까? 체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아니 들으면 금방 부를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음정 박자가 어렵다. 전월에 말고 인생 뭐 있니 그런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거는 그 노래 쉬워.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면 월세 다 같이 문자 소개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고 자, 예? 자 문자 소개해주세요. 네. 저도 친정 부모님께 아침 저녁 안부 전화하고 주말에 장봐드리고 하는데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하시면서 네. 사장님 화이팅이에요 하셨네요. 설 앞두고 더 부모님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울었어요. 명절 앞두고 아주 시의적절한 방송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다들 어머님 아버님 많이 생각하셨을 네. 것 같아요. 요즘 술안주로 저는 전을 많이 먹어요. 전 맛있어요. 네. 그래요. 네. 얘기하시면. 하긴 꼭 명절 아니래도 이 전집 있잖아요 상암동에도. 네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프랜차이즈도 있는 것 같아요. 전땡땡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땡땡? 네 뭐 있어요 그런 프랜차이즈들. 막걸리에다가 네. 그죠? 비 오는 날 네. 전집에서. 가면 손님이 막걸리 얘기하지 말어. 나 지금 금주요 금주. 아 그러시구나. 다음 달 초까지. 네. 어 최유근님 스카프 멋져요. 땡땡이 무늬. 땡땡이. 자, 옛날에 저 아주머니도 이거 머리에 두르던 것 같은데 어쩌 저것이. 자 진행해 주세요. 앵커님 빨리. 모가에 무게가 예. 있다냐. 파마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 온다 어서 오시오.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홍보해드리고 있어요. 사장님들 공짜로 전국에 가게 홍보도 하고요.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39분입니다. 내 손 안에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앱 첸 3시 39분 정보센터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뒤쪽 잠실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한강대교까지는 측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월드컵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3, 4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뒤쪽 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이 공사 때문에 쭉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더디게 지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사부근 1차로 승용차 사고 났습니다. 주의해서 이동하시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안성분기점 부근 그리고 또 오산에서 동탄분기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 밀리고요. 서울 다와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정보센터였습니다. 2시가 됐어요. 1구가 왔어요. 싱싱한 1구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구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오쇼. 인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오셔서 가수 풍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 스카프 보고 저 표현을 땡땡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청취자께서 그거 일본식 표현이요. 순화어는 물방울 무늬예요. 예. 물방울 무늬. 아시겠죠? 예. 물방울 무늬. 처음 알았네요. 그 전 프랜차이즈 네. 전 땡땡을 그냥 전 물방울로 하면 그럼 이상한데. 그거는 아니고. 전 모모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거는 전 땡땡이 맞는 것 같고요. 네. 물, 이 무늬 자체는 이제 물방울로. 네. 물방울 무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장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풍금 씨가 소개해 주세요. 작년 10월에 집 앞에 작은 호프집을 열게 됐습니다. 올해 25살 된 둘째 아이가 여러 가지 사정상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바깥 세상도 보여주고 소소하게 일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시작하게 됐죠. 아직은 장사가 잘 안 된다, 된다 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도 생겼으니까 이제 차차 나아지겠지 기대 중입니다. 저희 집 주력 메뉴는 국물 닭발인데요. 집에서 헤맸던 비법 그대로 건강하고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골목 끝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요. 국물 닭발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드시러 많이들 찾아오시라 홍보하고 싶습니다. 호프집 또 국물 닭발이 주메뉴시고 예. 자, 가게 오픈한 지 석 달 된 초보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해 주세요, 사장님. 예, 저는 양주시 옥정동에서 다운상에 운영하고 있는 47살 김은정입니다. 김은정 사장님. 네. 호프집 이름인데 다온? 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가게 시작하겠다고 할 때부터 이제 신랑하고 가족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 네, 애기 아빠가 이 다온이라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걸로 꼭 해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가온인데 가온이 동생 다온이냐 왜 이런 걸 하냐라고 했더니 이게 한글로 모든 좋은 일들 다 온다 이런 뜻이라고 강의하면서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말이래요? 우리한테도 좋은 일 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다온이라는 이름을 하고 제가 뒤에다 이제 그래도 술집 분위기 나야 되니까 상회라는 걸 붙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긴 이름이에요. 상회? 아니 술집 분위기인데 상회는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약간 옛날식으로 레트로 이렇게 술, 예, 네, 술 드시면서 이렇게 가자 하나에 술 마시던 그런 옛날 분위기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했던 예. 거예요. 그랬구나. 옛날 감성이 확 느껴지는데요. 예. 3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10월 작년 10월. 언제 오픈하셨어요? 그리고 25일 날 10월 25일. 아 예. 그럼 11월 10 아직 세 달이 안 됐네요 만으로. 예. 이제 한참 막 손님들이 막 그 뭐랄까 오픈빨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준비는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전부터 제가 꼭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이런 가게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요 몇 년 동안 이제 식구들하고도 계속 아 우리 이런 가게 했으면 어떨까 가게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님의 비자금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애기 아빠의 도움으로 차리게 됐어요. 무슨 비자금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본인이 차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이제 조금씩 모아놓던 돈과 그 외에 이제 알파 요거는 좀 말씀 못 드리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게 딱 있어서 이게 그거를 안 뺏으면 더 저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놀랐어요. 종잣돈을 이렇게 네. 해서 마련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근데 그 비자금을 그 현찰로 이렇게 뭐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께서? 통장에 고이 모시고 있었어요. 아,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렇겠지. 예. 아무튼 굉장한 예. 비자금을 현찰 뭉치려가지고 예. 넣으시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같은 기쁨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느낌이 오고요. 그 아까 그 아이를 위해서 오픈했다고 가게 열게 됐다 했는데 그건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둘째 아이가 25살 지금 가게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네, 딸 아이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그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어요. 아, 그래요? 2018년도 11월에 처음 발병을 해서 이제 알게 됐던 건데 거의 지금 회차로 5년 차거든요. 근데 4년 동안을 거의 입원 퇴원을 하면서 네.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맞고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체형에도 문제가 좀 생기고 변화가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병 때문에도 약간 소심도 해지고 하면서 예. 이제 바깥 생활을 거의 안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아이가 또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도 하는데 너무 이쁜 나이에 집에만 있는 것도 안쓰럽고 예. 또 자기가 또 사회생활을 해보겠다고 나가면 또 몸이 금방 피곤해지니까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랑 같이 하면서 좀 아이도 이렇게 사회생활 좀 하면 또 장사도 잘 되면 또 이런 가게 하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가게 하나 차려서 하고 싶은 꿈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예. 한 거거든요. 몇 주 전인가 그 KBS 밤에 하는 그 생로병사의 비밀 있잖아요. 예.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희소병에 대한 예. 소개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환우들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다발성 면역 질환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다발성 경화증. 예. 예, 다발성 경화증이 뇌하고 뭐 척수, 시신경들, 그러니까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신경을 자꾸 잡아먹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장애가 남는 거죠. 야.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쪽으로 좀 많이 왔었거든요. 시신경 쪽으로. 그러니까 예. 원래 2.0이었던 눈이 0, 아예 시력을 잡지 못할 정도 팍 떨어졌다가 좀 회복이 되면 다시 또 오고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예. 힘들어 했어요. 아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꼭 가게랑 함께 따님 건강도 그러면 그 맞아요. 따님하고 따님도 그 같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일주일에 다는 안 나오더라도 거의 3-4일은 꼬박꼬박 나와서 오늘은요? 도와줘요. 오늘은 안 나올 거예요. 오늘은 내일, 안 나올 날이고 내일 병원 진료가 있어서 좀 피곤하면 또 힘들어해서 그러시구나. 오늘은 쉰다고 했었어요. 네. 사장님 그 장사는 잘 되나요? 여기가 좀 신도시다 보니까 네. 가게세가 좀 비싸요. 그리고 제가 처음 장사를 하기 전에는 와, 13평 가게 5개 테이블인데 이거 꽉 차고 한 바퀴 더 돌면 회전하면 그래도 하루에 30만 원 못 벌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건데 정말 착각이었어요. 주변 사장님들도 말씀하신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 지금 같은 경기에 왜 시작했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루에 10만 원 벌기도 너무 힘들 정도예요. 아,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고 아까 저희도 방송 초입에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불경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래도 손님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 오셨기 때문에요. 네. 예. 요즘 그리고 메뉴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청취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세요? 저희 고객분들이 이제 몇 번 와서 드셔보시고 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거에서 아, 건강한 맛이다. 다 좋은데 이렇게 어차피 여기 2차 술집이다 보니까 이미 술을 먹고 딱 들어와서 먹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먹다 와서 여기서 딱 먹을 때는 자극적인 면이 좀 덜하다. 그러니까 뭔가 확 땡겨주는 맛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MSG를 더 넣어? 아니면 그냥 시판용 소스를 사서 그냥 바꿔? 그러면 다른 주변 상인하고 맛이 다 비슷할 건데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해야지 뭐하러 개인 포차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아요. 뭐 개인 포차를 제가 안 해봐가지고 일단 막 스팸 후라이 막 뭐 좋아하세요? 술집 자주 가시죠? 가면 아니 그 뭐죠? 계란말이, 네. 스팸 후라이, 자극적인 그다음에 오돌뼈, 그다음 매운 닭발, 국물 닭발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거.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것들 네. 말씀드려요. 그렇죠. 매운 거, 예. 매운 낙지, 예예예. 예. 낙지 볶음? 아니 낙지 말고 뭐지? 꼴뚜기. 쭈꾸미. 쭈꾸미 볶음. 쭈꾸미, 쭈꾸미 볶음 예. 뭐 이런 거. 이렇게 아, 자극적인 앞집에 한데. 있어서 안 돼요. 앞집에 또 산도덕을 지키시네. 자, 이 청취자분들이 예. 지금 문자 보내주셔서 두 분 소개해 주세요. 네, 사장님 가게 위치 빨리 좀 알려주세요. 국물 닭발 엄청 좋아해요. 꼭 가볼 거예요. 하셨어요. 힘내세요, 사장님. 저도 양주 살아요. 꼭 한번 술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닭발을 못 먹는데 뭐가 또 맛있을까요? 이건 바로 답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 차돌박이 숙제찜도 맛있다고 하세요. 오, 맛있겠다. 짬뽕탕. 좋죠. 짬뽕탕. 괜찮지. 짬뽕탕이 차돌박이 숙주나물하고 볶는 거 말이죠. 아, 그 진짜 아, 맛있죠. 예? 네? 찜으로요, 찜. 찜으로. 아, 찜도 네. 맛있을 것 같아요. 2차로 가서 그런 안주 괜찮죠. 차돌박이니까 네. 짬뽕탕 양도 야. 많지가 않고. 네. 오, 괜찮네요. 쪽갈비 맛집 다운 사랑해요. 어? 쪽갈비? 어, 여기는 아닌데. 아, 그 다운. 아, 다른 다운이다. 다른 다운이네. 쪽갈비는 쪽갈비는 안 파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아. 근처에 다운이라는 가게가 또 있어요? 아, 양주에는 없고요. 어, 다른 지역에 쪽갈비 아, 검색해보셨나보다. 양주에는 하여튼 그러니까 양주신데 검색해보셨나봐요. 여기죠? 제가 양주 사는데 국물 닭발 좋아하는데 꼭 한번 들려볼게요. 우와. 어, 뭐, 이분은 사진까지 보내셨어요. 사진까지 보내셨네. 여기 다운상에 양주시 옥정동 오낙길. 예? 예, 맞습니다. 31. 031859에 7900. 오. 예, 맞아요. 네온사인 가게로 진짜 레트로풍이네. 간판도요. 예. 다온 상회. 예, 옛날 글씨체 폰트로 해가지고 네온사인에다 가운데 호프 맥주잔 두 개 노란색으로 예. 이렇게 해서 치얼스 이렇게 표시하는 깔끔하고 이쁘다. 이 디자인은 누가 했어요? 애기 아빠가 많이 애기 아빠가 아무래도 예술가 같아요. 센스 아, 좋습니다. 신식 실내포차 느낌. 네. 네 레트로 하면서도 신식 실내포차. 네. 너무 좋은데요. 아,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까 아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서 네. 아이는 셋인데 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큰애가 27,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둘째가 25, 네. 일단 막둥이가 19입니다. 아, 사장님 성공하셨네. 딸 아들. 아, 정말 이제 화목한 집인 것 같은데요. 가게 하시라 또 지금 둘째 아이 케어도 하시라 엄청 바쁘실 텐데 아이들에게 또 남편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명절도 있고 하니까요. 제가 항상 내 편인 제 남편 준원 씨, 그다음에 우리 큰 딸 희진이, 작은 딸 서은이, 막내 희찬이, 엄마가 회사 생활하면서 또 가게 하면서 많이 못 챙겨줘서 너무 미안한데 마음은 항상 미안한데 표현은 그게 잘 안 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너무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친정 부모님.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 아. 울컥하셨어요. 시작해서요. 옥정 신도시는 제 구역인데 이 편한 4차 사는데 가게 위치 빨리 좀 알려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이 편한 4차 근처에 있어요? 4차 쪽에서는 좀 걸어 오셔야 되는데. 예. 걸어가도 되죠. 요즘 운동사 많이 걸어다니세요. 네이버에 자 청취자분 다 온 상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양주시 옥정동로입니다. 예. 네. 그 가게 시작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사장님 가게 문 엽니까? 예. 명절 당일 일요일하고 월요일만 쉬고요. 화요일부터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화요일은 다 토요일 화요일은. 아, 토요일 화요일. 그래요. 그 골목 끝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주시 옥정동의 다온상회 호프집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사장님 지금부터 홍보 시작. 저희 다온상회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오낙일 30일 103호에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조회 가능하고요. 저희 가게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포차예요. 재료 준비나 손질 양념 조리까지 직접 제가 정성 들여서 만들고 있고요. 위치가 조금 외진 곳이다 보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저희 가게 한번 들렀던 분들이 꾸준히 오셔서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다운상에서 편한 분위기 안에서 음악과 또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떨어졌던 에너지 깍 채우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 이 가게 차릴 때 그런 사랑방 느낌이 나도록 차린 거라서 혼술 하시고 싶은 분들도 오셔도 돼요. 인테리어도 아주 옛날 분위기가 나나 봐요. 혼술, 낮술, 밤술. 아, 청취자께서요. 옥정 중앙공원 부근 다운상에 꼭 갈게요. 이렇게 보내. 맞아요? 중앙공원 부근. 중앙공원. 네, 맞아요. 아, 네, 알육부지라고도 말씀하세요. 옥정동의 알육부지. 알육부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육부지. 자, 그리고 밖에서 다운상에 검색해보니까 메뉴 사진인데 진짜 맛있는 것밖에 없어요. 리뷰도 다 좋다는 내용이네요. 오. 네. 자, 오늘 좋다. 사장님, 김민정 네.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만 선물도 보내드릴 예. 거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설 잘 세시고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장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오. 김문정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미리 신청해주신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풍금 씨, 네. 안진걸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